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을 꿈꾸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소재 부품 미래 비전 2020 사업이 한창인데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소재 부품 발전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 소재 부품 산업. 이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소재 부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첨단 소재의 경우 여전히 경쟁력이 취약해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소재 부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우리 소재 부품 산업에 있어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 부품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3차 소재 부품 발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책은 발표하고 그냥 서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책 한번 발표했으면은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게 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됐다면은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계 수준의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해 2016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고 R&D 성과를 조기에 보여준다는 목표입니다. 국산 소재 부품이 선진 시장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망 소재 부품 기업을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벤처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00억 원 규모의 소재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소재 부품 세계 4강을 목표로 하는 소재 부품 미래 비전 2020을 발표한 상황. 이번 3차 기본 계획을 통해 소재 부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